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환혼 12일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우기한테 져주려고 아홉 번째 대련 상대로 나온 당구도 너무 좋고 옹졸 큐티 세자와 우기의 음양옥 폴인러브 씬도 너무 웃겼어요. 천부관에서 진무가 환혼인 넬시한테 나오라고 소리 질렀는데 우기가 나갑니다 하며 해맑고 어색하게 빼꼼 나오는 것도 너무 귀여웠죠. 약과를 사이에 둔 박진과 진무의 기싸움도 쫀쫀했고요. 그런데 진짜 완벽했던 건 우기덕이의 엔딩 포옹신이었죠. 환혼인 넬시에게 길을 빨리던 무더기가 갑자기 전세를 역전해서 넬시의 길을 빨아들이고 이대로 폭주하게 될까봐 멘붕이 온 무더기가 우기와 닿으면 우기의 길을 빨아들이게 될까봐 겁내하자 무더기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는 우기. 너에게 기가 빨려도 괜찮아. 너가 괴물이 돼도 널 좋아해. 너가 더 괴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널 감싸 안을게. 이런 의미가 담긴 포옹이라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물 웅덩이 안에 무더기의 손끝이 닿자 공중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우기더기가 개척한 운명의 별이 하늘에 새겨진 기분이더라고요. 이미 정해진 운명 말고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져 새로 만들어진 운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리는 폭주를 한 후 인간의 길을 빨아들인 환혼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며 그런 괴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기는 세상으로부터 괴물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며 괴물을 잘 지키고 있으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갈 거라 말했죠. 그리고 우기는 폭주하려는 무더기를 제품에 감싸 안아 막아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괴물을 지켜낸 느낌이죠. 넬시에게 길을 빨리던 무더기가 전세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무더기가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부연이의 힘 때문인 것 같아요. 10회 초반에 우기가 7번째 싸움을 하고 물에 젖은 상태로 있자 무더기는 우기의 젖은 옷을 닦으며 이번 싸움은 너가 너무 급했다며 상대가 방어방을 치고 있으면 무작정 달려들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 방심한 틈을 노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은 일종의 밀고 당기기라 너가 밀릴 때 상대는 당기고 그 순간은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죠. 환혼인 넬시는 일방적으로 무더기의 길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더기가 아무런 방어를 안 하니 순간 방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더기는 그때를 이용해 자신도 모르게 부연이가 가진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길주가 우기한테 환혼하려고 할 때 우기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한 거죠. 13화 예고를 보니 무더기가 또 눈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눈이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환혼된 낙수의 힘보다 찐 무더기 부연이의 힘이 더 강할 때, 즉 부연이의 힘을 쓰고 난 후엔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더기로 환혼한 낙수가 폭주를 안 하는 건 무더기, 즉 부연이 자체가 13개월 만에 얼음돌의 힘을 갖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이겠죠. 환혼인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얼음돌의 힘이 필요한데 부연이 그 자체가 얼음돌이니까 폭주를 할 리가 없는 거죠. 한편 유리는 폭주한 환혼인과 마주한 후 무더기의 폭주를 우려했습니다. 무더기가 석화돼서 죽을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환혼을 하고 푸른 환혼 자국만 감추면 환혼인인 걸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폭주해버리면 절대 감출 수 없다며 사람의 길을 빼먹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 거다 라고 일축하던 유리. 그리고 무더기는 인간 기 빼먹기 첫 경험을 했어요. 유리의 말도래라면 무더기는 이제 괴물이 돼버린 거죠. 물론 환혼인 대신은 이미 여러 사람의 길을 빼먹었으니 괴물이라 할 수 있고 무더기는 사람이 아닌 괴물의 길을 빨아들인 거나 마찬가지니 괴물이 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또한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3회 예고를 보니 꼭 서유리, 박진에게 무더기의 정체에 대해 말한 듯한 느낌을 주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우기와 무더기가 함께하는 이유가 얼음돌을 찾기 위함이라면 둘이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말 뒤에 박진이 무더기를 불렀으니까요. 여러분은 유리가 무더기의 정체를 박진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로봇 유리의 아련한 눈빛을 보면 말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또 모르죠. 자, 이제 천부관에서 우기와 무더기가 탈출하는 방법을 토파볼게요. 힌트는 음양옥입니다. 음양옥에는 GPS 기능이 있었습니다.
수기를 불러 넣으면 다른 한쪽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죠. 음향곡을 깨려고 수기를 넣었던 세자는 누군가 거대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우기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어요.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만나는 장면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남의 옥에 쓸데없는 수기를 넣은 세자 덕분에 음향곡의 진가를 알게 된 우기. 천부간에 갇히게 되자 이 음향옥의 힘을 쓸 것 같아요. 분명 세자는 장난으로라도 수기를 불러넣지 말라고 우기에게 말했습니다. 우기도 곱게 가지고 있다가 돌려달라며 음향옥으로 서로 이끌리는 감정은 느끼고 싶지 않다는 걸 전했어요. 천부간에 갇힌 우기가 붉은 음향옥에 수기를 넣어 세자가 갖고 있는 파란 음향옥의 신호를 준다면 세자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장옥에게 뭔 일이 생겨서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겠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음향옥 GPS가 알려주는 곳으로 향할 테고 천부간에 도착해 진무와 함께 있는 우기와 무더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진무는 아직 세자에게 자신의 흑막을 들키길 원하지 않을 거고 우기를 일단은 조용히 보내줄 수밖에 없겠죠. 한편 진무가 진짜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환원에 쓰이고 남은 자들의 몸을 처리하는 일을 하던 낙수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여기고 진무를 따랐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혼자 커왔습니다. 송림이 낙수를 쫓기 시작하자 그 모든 게 들키는 게 두려운 진무는 낙수가 죽을 걸 알면서도 송림의 박진을 죽이라 명했던 거였는데요. 끔찍하게 쓰이다가 험하게 죽은 낙수의 인생이 참 추웠을 거라는 이 선생의 말을 들은 우기는 무더기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습니다. 역시 쑥찜질보다는 욱찜질이 효과 만점이죠. 내가 힘들어서 고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낙무더기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한편 왕비로 환원한 자를 내시는 당골레라고 불렀습니다. 당골레는 무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시가 진요원에 있는 자네 동생은 누가 불러오겠나 라고 말한 걸 보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건 부연이 아빠인 진호경의 남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또한 진짜 부연이 아빠가 아니라 환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시가 진짜 왕비도 가끔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 왕비의 혼이 들어있는 몸 또한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 환혼 13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